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전 자, 먼저 양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축구센터 덕영 U18, 심근환 골키퍼 장석환, 김동섭, 조동재, 조영민, 이승원, 신승민, 김지호, 홍지민, 조재훈, 박승호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원정팀 서울 장운고등학교 한태희 골키퍼, 최현민, 정대준, 최현승, 이원우, 최현우, 황재, 이영준, 윤현석, 박현빈, 김지광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네. 막 해가 막 이렇게 쨍쨍하게 내려쬐는 것보다는 좋은 날씨,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용인 덕영 U18 그리고 오른쪽에 자, 서울 장운고가 자리합니다. 그렇죠. 일단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좋은 풀백 선수들이 중앙 미드필더까지 또 소화를 하는 굉장히 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자, 좋아요. 가드가 되는데 한태희 골키퍼가 안전하게 잡아줍니다. 아, 이번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가 굉장히 빠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대인마크로 지금 장운고 선수들이 덕영을 막고 있는데요. 낮은 크로스 반대편까지 아크로스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그렇죠. 오른쪽 측면에서 사실은 볼 소유를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이게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덕영에게는 조금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순식간에 무너진 수비 라인 그리고 빠른 속도 박스 안쪽으로 자, 마지막에 이 김지호 선수 스피드가 워낙 좋았는데요. 자, 슈팅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드리블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마지막 터치가 조금은 아쉬웠죠. 그렇죠. 이 장면에서 완벽하게 라인을 무너뜨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네, 김지호 선수의 속도까지 살려가는 장면. 하지만 마지막 터치가 합니다. 이승원 높게 띄웁니다. 뒤쪽 헤딩 잡아냅니다. 한태희 골키퍼. 그렇죠. 이번에도 박승호 선수가 펄쩍 뛰어오르면서 네. 굉장히 높은 타점. 빙글 돌면서 탈압박. 또 한 번의 선동작 그리고 뒷공간 왼쪽 측면 가랑이 사이로 한 차례 빼냅니다. 아, 좋아요. 박스 안쪽 들어옵니다. 그리고 반대편 골! 선취골을 기록하는 용인덕영 박승호입니다. 아, 왼쪽 측면에서 앞쪽으로 나가는 패스가 워낙에 좋았고요. 그리고 그 공간을 잘 돌파해내면서 아 정말 개인기량이 너무나도 뛰어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마지막에 또 박승호 선수의 마무리까지 너무나도 깔끔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효슈팅을 만들었던 용인덕영 박승호의 선취골과 함께 서울 장운고를 상대로 결승전에서 1대0 한 점 차로 리드합니다. 아, 그렇죠. 굉장히 멋진 플레이를 통해서 측면을 완벽하게 허물어냈고요. 그리고 박승호 선수의 마무리까지 너무나도 깔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우선 이 장면에서 가랑이 사이로 빼내고 박스 안쪽까지 들어오는 조동재의 움직임 굉장히 그렇죠. 좋았는데요. 일단은 측면 쪽에서의 굉장히 또 좋은 패스를 만들어줬던 조재훈 선수 그리고 두 명 사이를 완벽하게 돌파해내면서 크로스까지 만들어줬던 조동재 선수 그리고 깔끔한 마무리에 박승호 선수까지 너무나도 3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박승호의 골 결정력 그리고 조동재 선수는 수비 두 명 사이를 빠져나오는 놀라운 드리블 실력 이승원이 준비합니다. 자, 지금은 코너킥을 짧게 진행했어요. 곧바로 오른발 막아냈습니다. 한태희 골키퍼. 이번에는 준비된 세트 플레이를 통해서 네. 윤종석 감독의 이 전술 상당히 또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수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반대편. 자, 슈팅까지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도 왼쪽 측면에 승리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였던 그런 전술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오른쪽을 공략하는 장운고등학교 뒤쪽으로 컵백 박스 안쪽까지 오르면 슛! 높게 떴습니다. 네, 장운고가 조금씩 주도권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 팀의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서 오늘 결승전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 좋은 크로스예요. 박스 안쪽! 자, 이게 골망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날카로운 궤적의 크로스였고요. 네. 얼리 크로스가 골키퍼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고요. 네, 여기서는 일단은 마지막에 보셨지만 이제 확실히 장운고 입장에서도 충분히 득점을 만들 수 있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끝까지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4강 경기만 보더라도 용인 태성을 상대로 정말 멋진 원더골을 그렇죠.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이런 장면!
자, 말이 끝나기 전에 동점골이 나옵니다. 스코어는 1대1입니다. 아, 이번에 또 역시나 박현빈 선수죠. 네. 아, 뒷공간을 완벽하게 파고들면서 좋은 패스가 들어갔고 골키퍼 머리 위쪽으로 그냥 강하게 차버리는 네, 각도가 없었기 때문에 멋진 슈팅을 보여주면서 아, 전반전 끝나기 직전 장운고가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운고등학교 참 이래서 방송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제가 참 많은 축구 중계를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선수들은 자 마치 저희의 이야기를 네. 들은 것처럼 곧바로 득점을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이 장면에서 오른쪽 측면에서 윤현석 선수가 공을 잘 끌고 들어가면서 네. 공 뒷공간을 잘 노려줬고요. 박현빈 선수의 논스톱 마무리까지 너무나도 깔끔했던 득점을 보여주는 장운고입니다. 패스와 그리고 박현빈의 움직임, 슈팅까지 골 결정력 모두가 완벽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저기서 이제 우측 측면에 이제 오버래핑을 해줬기 때문에 윤현석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요. 그리고 안쪽 공간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앞쪽으로 들어가던 박현빈 선수에게 집중력이 나타날 수 있고요.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자, 휘슬을 울리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용인축구센터 덕영 U18과 그리고 서울 장흥고등학교의 제58회 청년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결승전 전반전 양 팀의 스코어는 1대1 무승입니다. 조지호 주심이 휘슬을 크게 울리면서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서울 장운고등학교, 오른쪽에 용인덕영 U18이 자리합니다. 이승원의 크로스 올라갑니다. 뒤쪽 자수의 헤딩 오른발 슛! 크로스바를 넘어갔습니다. 네, 이번에는 뒤쪽으로 흐르는 볼 장우고 선수 자, 흔들면서 가볍게 한번 찔러줬습니다. 조재훈 두 명 사이 좋아요. 빠져나옵니다. 조재훈 오른발 슛! 이제 움직이는 모습 굉장히 좋았죠. 아, 빨라요. 아, 빨라요. 자, 반대편. 빠릅니다. 반대편 슈팅! 아, 한태희. 아, 이번에는 교체 투입된 이준혁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 속도로 완벽하게 허물어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던 김지호 선수에게 좋은 패스를 넣어줬거든요. 김지호 선수도 지체 없이 그대로 논스톱으로 슈팅을 만들어줬는데 이번에는 한태희 선수가 너무나도 잘 따라갔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김지호 선수는 좌절을 하고 한태희 골키퍼는 자신감을 충전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굉장히 아쉬운 장면. 심근환이 길게 찼습니다. 김지호. 아, 좋아요. 좋아요. 자, 김지호. 자, 아, 지금은 한태희 골키퍼의 집중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렇죠. 수비 지었습니다. 조지훈 오른발 크로스 헤더! 자, 우선 한 자, 세 명 사이를 자, 휘짚고 다니는데요. 왼쪽에서 힐 패스 조동재 낮게 그대로! 아, 한태희 골키퍼에게 뒷공간을 노린 패스는 한태희 골키퍼에게 흘러갔습니다. 네, 한태희 선수가 이 장면에서도 너무나도 또 좋은 세이브를 보여주면서 아, 오늘 경기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현재까지 신들린 선방을 보여주고 왼쪽에서 자, 중앙 쪽 어느 쪽으로 갈지 선택하는 과정에서 중앙에서 좋은 패스예요. 패스 왼발 슛! 어허입니다. 자, 한태희 골키퍼에게 흘러갔습니다. 아, 지금 이시가 조재훈 흔들면서 좋아요. 파고듭니다. 박스 안쪽까지 조재훈 접어놓습니다. 조재훈 마지막에 볼을 뺏깁니다. 아, 멀리 가지 않았어요. 용인덕영 이승원 자 돌면서 오른발 슛! 골! 여기서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는 2대1. 다시 한번 용인덕영이 앞서갑니다. 아, 지난해 후반 추가 시간에 실점을 하면서 우승컵을 코앞에서 놓쳤던 덕영이 이번에는 후반 추가 시간에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우승에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모든 선수들이 뛰쳐나와서 자,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요. 아직 경기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기쁨에 취해가지고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네. 아, 마지막까지 집중하는 모습. 분명 4강에서 장운고가 후반 추가 시간에 두 점을 실점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 모습이 덕영에게도 나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우선 선수들 다시 한번 경기를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요.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 빙글 돌면서 곧바로 오른발 슈팅 역시 박승호였습니다. 그렇죠. 박승호 선수가 이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던 이승원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앞쪽에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왔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편한 자세에서 슈팅을 가져갔고 아, 이 슈팅 너무나도
잘 찬 슈팅이었기 때문에 오늘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던 한태희 선수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선 너무나 크게 기쁨을 나눴고요. 추가 시간 양 팀의 경기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박승호 선수거든요. 네, 7경기에서 9골 굉장한 득점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 10골을 채우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어마어마한 득점력입니다. 이렇게 휘슬을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제58회 청룡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 대회 결승 용인시 축구센터 덕영 U18이 서울 장운구를 꺾고 결국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같은 대회에서 중대부고의 후반